오늘 하나님께서 물로 오라, 목마른 자 오라. 물은 값없이도 먹지요. 따간 것은 목마르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고민하면서 물 안 마시는 사람이 목마르면 마시면 되지. 냉장고에 마시든 생수를 마시든 마시면 됩니다. 물이 우리 몸에 70% 80%지요. 깨끗한 물을 자꾸 마시면 물이 피가 되지요. 그래서 피를 걷는 게 소변이 됩니다. 사실 오줌은 피하고 같습니다. 계속 우리 콩밭에서 걸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내보내지요. 그리고 피가 깨끗해야 건강하니까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습관적으로 먹어야 되지요. 목마르거든 와라 물 마시라. 거저 마셔라. 오라는 말은 컴 이렇게 써요. 컴이요. 서양 사람들 컴이요. 컴인 컴인. 오라고 그러면 뭔가 좀 하기 위해서 오라고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목마르거든 와라. 물을 마셔라. 거저 주신다.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어째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 수고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 나오면 좋은 것을 먹고 네 영혼이 기름지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살만한데 즐거움이 없잖아. 아기 때는 뭔가 혼자 좋아서 깡충거려요. 근데 클수록 세상에 억눌려요. 좋은 게 없어요.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좋은 게 없어요. 그래갖고 세상이 무의미하고 우울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좋은 것이 없어요. 땅에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하늘에서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오면은 우리 영혼에 즐거움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영혼이 살아나지요. 확실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구속의 은혜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마태복음 8장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병을 고쳐요.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각색 마을에 환자가 다 와요. 그래서 눈이 아픈 자, 병든 자, 머리 아픈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참된 의사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세요. 소문이 나지요. 치유의 예수님. 이걸 뭐냐? 이사야 마태복음 8장 17절 이하에 이사야 하고 성경 구절 남겨놔야죠. 나를 내지 말고 항상 말씀을 내라고. 저 구절을 그대로 읽어요. 저 구절이 성취된 거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다 그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평화가 내리고 그래서 나음이 있고 회복이 된다. 핵심은 우리는 잘못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가 받아야 할 벌금을 대신 내주고 뭔가 담당하셨도다. 예수님의 대속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확실하고 영원하고 귀한 은행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제 말씀을 외워요.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징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이 메시아 사역을 계속 마음에 두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만 번 집중하고 만 번 아닌가요? 병상에서 걸음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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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말씀이 자기 안에 가득 차버려요. 믿음이 돼버려요. 폭발해버려요. 몸은 전혀 안 되는데 마음속에 확신 속에 나았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임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거다, 그가 왜 찔렸느냐, 죄 없는 그분이 그가 왜 상했느냐, 그가 왜 징계 맞고 그가 왜 채찍에 맞았느냐,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다, 죄와 허물과 저주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갚았다 그 말입니다. 결과로 나음을 얻었다. 그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간증을 읽고 그대로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는 건 소홀히 하고 바쁘게 다니죠. 너무 바빠서 문제예요. 피로하지요. 분주하지요. 뭔가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돈을 내서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허전하기 쉬워요. 또 돈을 벌었다 해도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더 찾으면 실속이 있어요. 그만큼 힘과 평안이 임할 거예요.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실 것이다.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하니까 돈의 중요성을 몰라서 돈 벌어라 벌어라 해도 힘든데 왜 돈에 관심 갖지만 돈 벌지 말란 말 아니에요. 사회생활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경에 열심히 일하고 신고 막고. 그러나 그게 최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란 말입니다. 자, 돈 다 좋아하는데 복권 당첨 엄청난 행운이죠. 로또 맞았다 그 뭐 땡 잡았다 그러죠. 로또 이야기 해볼게요. 미국에서 300억 복권이 당첨된 분이 300억 엄청난 돈이죠. 이야 엄청나구나.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찾아와 친구고 친척이고 뭔 사정이 생겼어. 돈 좀 빌려주라 돈 좀 주라. 이 사람 마음이 좋으니까 거절을 잘 못해요. 너무 시달려 너무 시달려. 그런데 이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육체미도 빵빵하고 인물도 좋고. 남자가 제일 약한 게 그거거든. 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빼먹으려고 결혼한 거지. 야, 우리 뭐 회사를 차리자. 그리고 지가 대표회사 되고 회사 차려가지고 재산을 야금야금 그걸 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거의 나중에는 전 재산을 다 빼돌리고 배신을 당하고 남자는 일찍 죽어요. 또 하나 200억을 당첨된 복권이 당첨됐어요. 이야 여기도 지금 엄청난 횡재했죠. 이제 뭐 집도 옮기고 못도 옮기고 뭐 차도 사고 다. 또 여자가 나타나. 그 여자가 문제더라고. 이쁜 여자가 나타나갖고 동거를 해요. 동거하면서 다 알지 같이 사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죽여요. 지가 죽여요. 또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를 시켜서 다 꾸며가지고 장소를 마련하고 죽이게 만들죠. 그 남자가 죽어요. 200억 벌어갖고 나중에 잡혀서 그 여자도 살인한 사람도 패가지.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뭐가 생기면 어려워. 파리째처럼 뭐가 달라들고
마도 달라들고 재앙도 달라들죠. 잘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호주에서 복권 100억이 당첨됐어요. 지역에서 적은 도시에서 신문에 쫙 났어요. 암흑에 복권 100억. 야, 추가한다고 야단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집 막내딸을 유괴해 가버렸어요. 그리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 데리고 다니기가 힘들잖아. 근데 아기를 잃고 나니까 그분이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되니까 아이고 100억 다 줄 테니까 아기를 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돈 아까워서 못 죽었습니까? 다 줄 테니까 딸을 달라야 될까요? 고민 했겠지요. 그러나 인정이 내 자식 내 딸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었어. 그런데 돌려주지 않았어요. 애가 이렇게 막 울고 보채고 그러니까 죽여갖고 산에다 버렸어요. 그것도 몇 달 후에 발견했죠. 그리고 그 집은 애기가 죽어가고 트라우마에 휘살리고 막 약 먹고 잠 못 자고 하다 일찍 죽고 말아요. 자, 그래서 복권에 지어주다 그러면 복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킬 만한 그릇이 되게 하려고 유지하기도 어려워. 갑자기 되면 간땡이가 붙지요. 한국 이야기 14억 받은 청년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14억 받으니까 집 사고 차 사고 돈 쓰고 다녀. 직장도 그냥 그만뒀어요. 뭐 직장 받은 것 뭐 월급 얼마 안 되니까 노는 재미에 빠고 쓰는 재미에 빠고 또 카지노까지 갔어요. 더 벌어보려고. 자꾸 돈이 나가는 거지. 몇 년 못 가서 바닥에 다 쳐버렸어요. 그동안에 쓰는 재주만 있어. 이제 돈은 써야 되겠고 돈은 안 생기고 도둑질합니다. 마트에 가서 훔치고 편의점 가서 훔치고 또 수십 번 나중에 들통나고 다 거의 묶어져요. 그래서 상습절도로 감옥에 가버려요. 돈도 그러지만 돈은 잘 쓸 때 돈이지. 내가 보니까 애들 돈 많이 주면 거의 버려. 아빠는 안 주려고 그래. 탁. 엄마가 뒤로 줘. 아야 갖고 가거라. 자꾸 주니까 이놈은 쓰는 재미만 있는 거야. 버는 재 좋고 쓰는 재 좋으면 자꾸 돈 쓰고 생활력을 놓고. 그런 사람은 결혼해도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는요 돈 먼저 볼 게 아니고 정신을 바로 가져야 돼요.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복받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사상을 세우고 가치관을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 하나님 만나야 가치관이 확실해져요. 만날 때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청소년 때 돈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위험한 겁니다. 애들은 다 돈 좋아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청년 때 하나님 만나고 부름받고 쓰임받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들 예수님 제자 다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뜻이 커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에 쓰임받는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이 너무 약해. 아, 뭐야. 애기 나면 애기를 들어도 어깨 아파서 어쩔 줄 몰라. 더머먹고 살 때도 다 애기 둘 셋 낳고 막 다 길렀는데 애기를 힘들어해.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전에는 뭐 시골서 중학교 나오면 다행이고 뭐 그래서 서울 가가지고 뭐 서울서 직공생활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고생이었고 다 사업도 이루고 뭐 살만하게 자리 잡은데 요즘 애들은 뭐 꾸준히 일을 안 하려고 그러지. 어디 나 서울라도 갔으면 좋겠어. 안 가려고 그러지. 뭐
집에서 그냥 빌붙어 갖고 밥이나 주고 용돈 달라고 그러지 뭐. 무섭도 안 해, 내가.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야. 아니, 잘 사는 게 더 독이 돼버린 것 같아. 괜히 애들이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뭐 뭐. 뭔가 순수한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뭔가 해보고 있다는 뭐는 그런 의지도 없고, 뭐, 그냥 세상에 눌려갖고 뭐. 이런. 그리고 돈이나 바라고 어떤 것들. 너희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위기가 그때입니다. 병으로 고통당할 때,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의 날에 세상에 도움이 없을 때, 진실한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날 만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교회 할 때가 그때입니다. 교회 오지만 언제 떨어질지. 지금은 어려우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좀 좋아지고 괜찮으면 언제 세상으로 갈지.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안달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피난 가서 하나님 만납니다. 엘리야도 피신 가서 은혜 받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실제를 보세요. 돌아오라고 그러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받고 긍휼의 김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라면 아기 키워놓고 힘드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자리가 잡히면 그때 가면 또 안 됩니다. 고장나면 수리받으러 가야 되고,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진찰받고 치료도 받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 나오면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새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8절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나오면 고침받고 은혜 받습니다. 내가 한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하겠어. 그것도 인간의 생각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비가 오면, 하늘에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열매가 오지요. 헛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12절 하나님이 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요. 참된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비가 중요해요. 오늘 비가 좀 온다고 예보가 왔는데요. 이 시골에서 채소를 가꾸거든요. 우리 맛 텃밭이 컸어요. 한 300평, 400평 됐을까요? 아버지가 좋아하셔갖고 막 오이를 기르고 뭐 흥농 종묘에 갔다가 좋은 오이, 다다귀 오이, 좋은 가지, 무슨 부추, 뭐 채소. 비가 오면요 춤을 춰요. 정말로 하룻밤에 비녹으로 막 자라죠. 오이가 막 줄기마다 열리는 거. 그러면 아줌마들이 와서 받아가요. 저 갖다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갖고 가서 도매금으로 갖고 팔고 그래요. 용돈이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막 물을 주고 호수 대고 해도 그건 잘 안 커요. 그냥 비가 내릴 때 뭐 공기 중에 암모니아를 내려서 그러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중요해요.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가 있고 평안도 있고 즐거움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학가다 하고 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가시가 나오지요. 가시. 가시는 정말 고약해요. 만지면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시는 잡기도 힘들어요. 뽑기도 힘들어요.
정말 저주예요, 가시는. 내가 지난번 저 공사한데 뭐 맨손으로 뭐 이렇게 울타리 좀 이렇게 뜯었는데 손이 계속 아파. 안 보여. 자세히 보니까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쪽집게로도 안 되고 스매끼로도 안 되고 결국은 바늘로 팠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이 가는 가시가 박혔는데 이게 이렇게 길도록 하는 거예요. 5mm, 6mm. 그거 빼내니까 시원하고 괜찮아. 가시 박히면 힘들어요. 가시. 여러분 주위에 가시 없습니까? 꼭 말할 때마다 가시 같은 소리. 여자가 가시 같은 여자 있어요. 말만 하면 기분 나쁘게 말하고 쏘는 말하고 나쁜 말하고 괴롭게 말하고 아, 그 말대로 미쳐버려요. 그 집 나가버려요. 자기 마음이 아프니까 아프게 하겠지.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주위에도 가시가 있을 거예요. 가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가시는 에덴 동산이 범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저주받아서 가시가 와요. 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와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와요. 속죄해요. 용서해요. 회복받아요. 그 가시가 없어져요. 낙원이 회복되는 거. 똑같습니다. 인간은 문제없는 인간이고 실수없는 인간이었고요.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정답은 구속함이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라 오라 계속했지요. 찾으라. 오라는 결정적인 말씀이 54장 5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나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라. 이게 뭔 말일까? 좋은 남편, 능력 있는 남편은 자기 집사람, 자기 부인 좋은 걸 주고 싶어. 꾸며주고 싶어. 그 다음 성형 좀 봐. 꾸며줘. 막 머리에도 옷도 막 다 꾸며줍니다. 어떤 엄마는 유치원 애기, 그 갓난 애기를 막 꾸며. 옷도 꾸미고 머리도 꾸미고 막 너무 공들인다. 애들이 금방 걔도 막 솜씨를 발휘해서 정을 들이는 거예요.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내 품에 오면 진짜 나한테 오면 내 모든 걸 다 하겠다. 안 와. 어떤 가정은요 말만 부부야.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잠도 안 자려고 그러고 더 골똑 차라리 안 본 게 낫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아,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품 안에 온 좋은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근데 안 오고 못 하지요? 5절 나와보죠. 그것을. 안 오면 거리가 있지요. 사랑과 정이 안 가지요. 최악의 경우에는 남편 품에 안 오고 딴 놈 품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성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확 죽여보고 싶겠지요. 그런 성질이 안 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한단 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했어요. 다 주었어요. 근본이 최고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친밀하자.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 작품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엄청 속상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지으신인디 너의 남편이니라. 오라. 품 안으로 오라. 하나님 품 안에 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말과 연결돼서 56장 6절이에요. 여호와 연합에서 섬긴다. 연합이란 단어가 뭐냐? 조인이란 단어 썼어요. 결합한다 말이에요. 이 무릎을 조인트 깐다고 그러잖아요. 이 다리와 다리 뼈가 큰 다리예요. 가장 큰 뼈인데 이게 붙어서 힘줄로 붙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앉은뱅이 되는 거예요.
조인이 돼야 돼. 기계 만진 분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막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 뭔가 자동차 부품을 다 조립해서 딱 맞춰야 되고 헐렁하면 털털털 거리다가 풀려갖고 큰일 납니다. 조인하는 거예요. 부품과 부품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때 하나 돼야 되고 결합해야 되고요,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슨하고 적당히 하고요, 구경이 나고 그러면 안 돼요. 결혼하는데 구경만 해요. 서로 간격이 있어요. 자존심만 세워요. 그 피곤한 결혼입니다. 직장에 가다 내 말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런 직장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안 돼요. 최선 다해야 돼요. 사업에도 적당히 구경하면 안 돼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모시는 게 부담스럽다, 죄짓고 싶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야만 잘 살아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통제가 안 돼요. 모든 정욕, 불의, 욕심, 시기, 갈등 계속 끊어. 로마서 1장 28절이죠. 그래서 57장 14절은 말씀해요.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께로 오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나는 길을 만들어라. 그 길이 뭡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자, 그 영을 소송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답은 회개입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저주받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영을 소송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주실 겁니다. 19절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진정한 평화가 여기에 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나 악인과 비교하죠. 악인은 평안이 없다. 악인은 진흙탕이다. 이 서해안은 뻘이 많아서 파도가 치면 바다가 막 치면 뻘만 올라와요. 바다가 시커매져 버려요. 샘은 달라요. 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물이 계속 스며 나와요. 그게 생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가만히 있는데 막 속이 상하고 고민이 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미웃고 막 이게 솟아나면요, 이게 나쁜 셈이에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뭐 좀 겉으로는 잘 산 것 같아요, 뭐 가진 것 같아요. 마음이 문제예요.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괜히 있어도 뭔 일이 안 올까. 없는 걱정 사서하지 뭐. 10년 후에 어떻게 살까. 나중에 애들 크면 어떻게 할까. 뭐. 불안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불안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시에요. 주 예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5장 21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불안하면 안 돼요. 불안해하고 뭔 일 하면 제일 안 돼요. 속이 상하니 누구 만나도 손해예요.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하겠어요? 뭔 일 하겠어요?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고쳐주마, 오라 생수를 주마, 오라 영혼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만날 만 때 찾아라. 언제 찾으랍니까? 그러면 여호와께 왔어요. 믿었어요. 뭘 해야 됩니까? 56장 1절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가 기뻐하는 일을 구하라,
특별히 안식을 지켜라 그랬죠. 의를 지키고, 그렇죠. 이들의 안식을 지켜라. 지키란 말이 좀 이해가 어려워요. 영어를 단어를 보게 keep라고 되어 있어요. 골키퍼 아시죠? 골키퍼는 골문을 지켜야 돼요. 골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온몸을 다해서 막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요.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요. 주의를 지키란 말이에요. 시간의 복이에요. 본질의 복이에요. 돈이나 집은 공간의 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방 크다 집 크다 뭐 있다 이래요. 내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간의 복, 질적인 복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성별해야 돼요. 주일은 경건해야 돼요. 다른 오락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고 생명의 영, 기쁨이 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56장 고자가 마른 나무예요. 고자는 씨가 없지요. 마른 나무 고자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창조를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이방인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연합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평안임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을 부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로 진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따지고 연구해서 될 차원이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삽니다. 고침받으러 옵니다. 용서받으러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 드리세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최선으로 신뢰는 해야 돼요. 오라고라면 오면 됩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찾으라면 찾으십시오. 정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죄와 저주에 물든 사람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십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남편의 품 안에 들어가듯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세요. 연합하세요. 부품을 고정시키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100%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을 소성시켜 주실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세요. 그는 구속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그는 평강을 주십니다. 안식의 복도 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 끝나지 마시고 주님 잘 섬기고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종되어 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모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으로 내뱉으세요. 회개의 영을 베풀어 성령이 내주세요. 어로인팅 기름 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름 부으시며 생명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할렐루야 기름 축복해 주세요.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회개 22일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생명수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혼의 즐거움을 얻게 하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죄는 사함받게 하시고 질병은 고침받게 하소서. 속죄의 예수님, 구속하신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치고 회복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시고 육체도 고침받게 하시고 각양 질병이 치료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해 주세요. 고귀하신 예수님이 찔리심은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죄악 때문이요 그분이 징계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고통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치료의 영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시옵소서. 머리끝에 발까지 치료의 성령으로 임해주세요. 치료의 광선으로 임해주세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에 구속하시고 치료의 성령이 마시고 삶도 고쳐지게 하시고 가시도 제거되게 하시고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평화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 영혼이 소성되게 도와주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 찾고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신 그릇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임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할 때 기쁨 주세요.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담비가 내리듯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오게 하시오. 여호와와 연합되게 하시오. 고정되게 하시오. 쓰임받게 도와주시오. 주님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안식을 지켜 주 옆에 나왔사오니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시오.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오. 회개할 때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임재해 주옵시오. 진실한 평강이 심령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이루와 임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건강 얻어 주님께 쓰임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좋은 일에 봉사한 삶 되기 원합니다. 남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기뻐하신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받아주세요.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속자,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영을 소성시켜 주시고 참된 평화 내려주시고 기쁨과 위로로 동행해 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심령 그들의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 이어다.